밭가래비 전덕재 씨가 소들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아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소 덕성면 등렬이지. 이게 사람으로마다 옷이지 뭐. 이 포대자루가 소의 옷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뒤로 가는데 여기는 앞이고 여기 가져다가 입힌다. 추운 겨울 새끼를 뵌 소가 아프지는 않을까 소를 생각하며 준비한 옷입니다. 가만있어. 아,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입히는 거야. 밭가래비 덕에 소들은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히면 따뜻하지. 소가 올겨울 같아도 되게 잘 나겠어요. 더 썰 벌써부터 입혀지니. 이야, 따뜻하겠니? 올겨울 끝에도 되게 잘나. 과거 소는 우리에게 재산이자 식구였습니다. 그리고 밭가래비에겐 힘든 시절 함께 버텨준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안 배우면 천상 없어진다고 봐야지. 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이제 후세를 물리지라 하고 한 거니까 내가 이제 힘이 빠져서 못하는 날까지는 나중에 내가 계속 같이 해야지 뭐. 계속 우리가 이걸 보존을 해서 가르친다 하면 뒤에도 자꾸 배워서 하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전해 내려갈 거고 계속 보존이 될 테니까 근심들 하지 마세요. 산마는 강원도의 자갈밭을 일구며 고된 삶을 살아온 밭가래비와 결의소. 그들의 동행을 응원합니다.